부칠 맛을 내네요. 네, 아주 네. 구수한 맛이 나면서 다른 비린내가 없어지고 잡내가 없어지고요. 예, 맛을 예. 모아주는 역할을 해요. 아하. 선생님 최고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예. 야, 신기하다. 네, 네. 또 이제 그 국물들이 참 여러 가지가 이제 그 좋은 것들이 많이 있는데 네네. 또 이런 그 들기름으로 맛을 낼 수 있는 요리들이 있잖아요. 아, 많지요. 오늘 네. 이거 갖고 나오신 거 보니까 뭐 잡채 주실 거예요? 네, 일단은 네. 네, 들기름으로 할 수 있는 국물 요리 볼게요. 자, 그럼 제가 네. 브리핑을 해드리겠습니다. 네네. 네. 자, 들기름으로 이런 요리는 딱 국물 요리에. 자, 저희들이 집에서 국물 요리할 때요. 네. 감자탕이나 미역국, 북엇국 끓일 때는 반드시 들기름이 들어가면은요. 네. 훨씬 더 구수하고 깊은 맛을 낼 수가 있어요. 아, 그렇군요. 특히 북어는 들기름하고 궁합이 너무 잘 맞아요. 이거 몰랐어요. 네. 자, 두 번째 뿌리 채소 볶음 요리할 때, 네, 연근이나 도라지, 우엉은요 쌉싸하면서 떫은 맛이 나요. 네. 이럴 때 들기름으로 하면은요 떫은 맛, 쓴 맛이 많이 줄어드는 효과를 갖고 있어요. 나 어저께 이거 볶으면서 난 참기름 집어넣는. 아, 들기름 맞아요. 자, 해물 요리에는 네. 어떤 기름? 자, 우리 매운탕을 하거나 낙지 오징어 같은 경우는 진흙에서 있기 때문에 아마 잡내가 많을 거예요. 네, 해금내 네. 같은 거? 그렇죠. 네. 이런 잡내나 누린내나 여러 가지 특별한 냄새를 없애주는데 들기름이 아주 특별한 효과가 있어요. 그렇군요. 낙지볶음 집에서 하실 때 꼭 들기름으로 해보세요.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기름 이것이 궁금하다 계속해서 이어가겠습니다. 아, 끝으로 기름은 반드시 냉장고에 보관해야 하나요? 네, 우리 기름 같은 경우는 특별히 이제 햇볕을 본다든지 또 공기랑 접촉한다든지 또 가열한다든지 이런 게 좋지 않죠. 네. 그래서 이제 서늘한 데 이렇게 두는 것은 다 좋은데 냉장고에 꼭 보관해야 된다. 뭐 냉장고에 보관해도 관계는 없습니다만은 서늘한 곳에 그냥 보관해도 괜찮습니다. 예. 그렇군요. 예. 네. 네. 자, 그러면 방청석 질문 하나 받아볼까요? 또 장 교수님이 오늘 답변을 많이 해주시니까 예. 보관에 대한 궁금증 있으세요? 네. 네, 말씀하시죠. 네, 저 마이크 들고 말씀해 주세요. 예. 네. 마이크를 안 주시는군요. 네. 예. 아, 우리나라 고유의 참기름, 들기름 있잖아요. 네. 그 기름을 그 소금절이에다 이렇게 보관하면 향이 안 나가고 참 좋다고 하는데. 그래요? 예, 그게 정말 좋은 방법인지 좀 알고 싶습니다. 네. 우리 소금에 지금 이렇게 소금 여러 가지 소금 속에 이렇게 파묻는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그죠? 아, 예. 예. 근데 그런 경우에는 소금이 상대 습도를 낮춰준, 아, 수분 주변에 이제 그러니까 수분을 빨아들인다든지 이렇게 해서 유해 미생물이라든지 유해한 효소가 나와가지고 기름 산패되는 것을 막아줄 수는 있습니다. 네. 근데 그 소금을 갖다 이렇게 기름 속에 넣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이렇게 두는 것이기 때문에 아. 제가 볼 때는 큰 효과가 없고 효과가 있다면은 그저 이렇게 햇볕을 차단해주는 그런 정도의 효과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그 정도까지는 할 필요는 없지 않나 싶습니다. 예. 또 질문들 있으세요? 예. 네, 명절에 기름 선물이 되게 많이 들어와요. 많이 들어오죠. 그렇죠. 네, 근데 남들에게 주기에는 좀 아깝고 두고 먹다 보면은 유통기간이 지나는 예. 것들이 있는데 네. 기름을 개봉하지 않으면은 유통기간이 지나도 조금 먹을 네.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네. 네, 아주 좋은 질문 해 주셨습니다. 모두들 이제 그렇게 많은 생각을 하시는데 우리가 유통기한이라든지 유효기한이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무리 밀봉을 하지 않았더라도 그 기간은 꼭 지켜줘야 됩니다. 일반적인 경우에 1년 내지 2년 정도. 그러니까 물론 뭐 용기가 뭐냐 방법이 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대충 1년 내지 2년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근데 밀폐를 했더라도 일단 유효기한이 지나버리면 그 속에 완전히 못 드신다 이런 것은 아니에요. 물론 아. 신선한 정도가 떨어진다 이것인데 그래도 유통기한 법적으로 정해놓은 것은 꼭 지키도록 그게 지나갔다면은 그것은 다른 용도로 쓰시든지 절대로 먹는 것으로는 하지 않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렇군요. 네, 기름도 유통기한을 잘 생각하셔야 되겠고요. 저희가 보통은 그 향신료 하면 참기름, 들기름 우리나라에서 많이 먹잖아요. 네. 그 이외에 또 다른 맛기름으로 음식의 풍미를 더 돋울 수가 있다고요. 아, 그럼요. 네. 제가 오늘 이렇게 기름을, 맛기름을 많이 해갖고 어머, 왔어요. 종류가 많아요. 네, 종류가 많죠. 이렇게 됐어요. 마늘기름. 네, 요 마늘기름은요. 네. 고추기름. 마늘 향 때문에 볶음 요리에 너무 좋아요. 네, 자 그리고 네, 또 자, 여러 가지 고추 기름은요 네. 매콤한 요리하실 때, 아, 네 아주 네. 좋고요. 향도 한번 맡아볼까요? 향 한번 맡아보세요. 네, 네 허브 기름인데요. 그거 맡아보세요. 네, 이거는 허브 기름 맡아보세요. 샐러드 할 때 아주 좋아요. 그럼 저는 어머, 허브 향이 아주 좋죠. 고소하면서도 그 허브 네, 냄새가 네, 나는. 네, 그럼 저는 자 여기는 도전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고추 기름은